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연비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구간은 올림픽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남양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양화대교까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모드인 스마트 모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물론 운전 모드에는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출발 시점에 총 차량의 주행 거리는 6,648km였으며 최종적으로 테스트가 끝나는 구간은 6,887km가 되겠습니다. 출발 시점의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이어져서 굉장히 높은 연비가 나왔습니다. 17.2km를 리터당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41km에 걸쳐 연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모드인 운전 모드로 자유스럽게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올림픽 대로에서의 속도 제한 구간은 80km입니다. 물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제한 속도를 맞춰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주행을 하였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연비 테스트의 영상은 시작에서부터 6분 20초까지는 연비가 17km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드리며 그 이후부터는 연비가 무려 18km를 리터당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으로 16km 정도를 18km 이상을 보여드렸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연비 테스트 구간에서의 어떤 연비가 보여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비 17.8km 나옵니다. 리터당 보여주는 연비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속도로보다 오히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터당 17.8km가 1km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처럼 적절한 속도로 운전을 했을 때 투싼은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가 6,667km인데 연비는 17.8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6,667km입니다. 연비는 17.7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km 더 상승하였습니다. 17.8입니다. 그리고 총 주행 거리도 6,668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거리가 지속되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7.9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네요. 현재 총 주행 거리는 6,668km입니다. 6,669km까지 왔으며 연비는 17.9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의 도로는 막히지 않고 제한속도 80km를 무난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연비 또한 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1km 이상을 같은 연비 리터당 17.9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비가 계속해서 변화 없이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막히지 않습니다. 연비 17.9km, 총 주행거리는 6,669km 되겠습니다. 총 주행거리가 6,670km, 그러나 연비는 리터당 17.9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가 6,670km, 리터당 보여주는 연비는 17.9km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막히지 않고 현재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모드인 스마트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터당 연비가 17.9를 보여드리고 있으며 연비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연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주행거리는 667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1km가 더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똑같은 연비 17.9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6분 가까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18km를 찍었다가 다시 17.9km로 떨어졌습니다. 리터당 연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지인 연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가 6672km에 연비는 리터당 17.9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6672km를 총 주행 거리를 하고 있는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18.0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꽉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속도는 제한 속도까지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차량들이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는 6673km를 보여드리고 있고 리터당 연비는 18.0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제한 속도가 80km이며 제한 속도를 꽉 채워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모드인 스마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드의 스마트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맞추어서 스마트 센서가 작동해서 운전하는 모드입니다. 이것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별도의 운전 모드입니다. 현재 연비 18.0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막히지 않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80km를 무난히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들의 속도가 아주 다 좋습니다. 이 차량 또한 제한속도를 꽉 채워서 달리고 있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리터당 연비는 18.0입니다. 현재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6674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네요. 0.1km 떨어졌습니다. 17.9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막힘없이 제한속도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모드 중에 스마트 운전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떨어진 연비 17.9km를 리터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그대로 80km 정도에서 별 차이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6676km의 총 주행거리를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연비는 리터당 17.9를 찍고 있습니다. 지속되네요. 현재 주행거리는 늘어났습니다. 6677km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올 1월에 출고를 해서 5개월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비 잘 나옵니다. 그러나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의 연비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제한속도 80km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으면서 그 제한속도를 꽉 채워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모드는 일반 모드 중에 스마트 운전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는 6679km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6680km 넘어갔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리터당 연비는 18.0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8.0km를
처음 보여드린 것은 거의 이 차량의 테스트 구간에 21km를 넘으면서부터 한 번씩 보여드린 리터당 연비입니다. 차량의 연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의 총 주행 테스트 구간은 41km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모드 중에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터당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8.0km입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이며 올림픽대로를 남양주에서부터 양화대교까지 41km를 달립니다. 거의 막힘없이 제한 속도를 꽉 채워서 지금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모든 차량들의 속도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이 차량의 속도도 제한 속도를 꽉 채워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리터당 연비는 18.0km입니다.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양화대교까지 무려 41km의 테스트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운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연비는 18.0km이고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6,682km가 되겠습니다. 이미 18km를 리터당 연비가 넘은 구간이 10km 이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를 운행을 하고 있고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이며 이 차량은 80km에 맞춰서 제한속도를 꽉 채워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터당 연비가 18.1km까지 0.1km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 모드, 일반 모드 중에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시점이 야간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 운전 모드를 선택하였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제한속도 80km인 올림픽대로를 남양주에서 양화대교까지 41km의 테스트 구간에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싼의 총 주행거리는 6,684km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등록해서 지금 5개월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운전 모드로도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올림픽대로에서의 연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남양주에서 양화대교까지 총 41km의 주행 구간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6,648km였으며 이때 보여진 연비는 이미 17.2km를 리터당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착 지점은 6,887km에 이 차량이 테스트 구간이 끝났으며 이때 보여준 이 차량의 리터당 연비는 무려 18.2km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테스트 구간에 41km를 상승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모드 중에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와 도로 사정에 따른 운전 모드 선택 방법, 산길 꼬불길 운전 모드 선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